여러분 안녕하세요. 요 앞에 노인아이 싹소름입니다. 아, 밖에 갑자기 시끄러워지네요. 싹소름 늦여름에 너무 습해가지고 키우던 아이가 정말 이렇게 중간에 중심부가 물러들어가서 제가 급히 자르고 또 잘라서 겨우 살린 옆에 가지들은 지금 성장 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옆에 가지가 이렇게 중앙 가지가 없어진 만큼 옆에 가지가 이렇게 쑥쑥 자랐어요. 키가 제법 커요. 잘 커져서 감사한 아이예요. 그리고 이 아이도 제가 옆에 작은 빨간 포트 중에도 조금 작은 빨간 포트에다 심어놨는데 이렇게 무사히 여름 잘 넘기고 이렇게 성장, 폭풍 성장 해줬답니다. 아,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삭소름이나 이 화분들을 제가 또 다육이를 많이 키우면서 조그마한 화분에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. 크게 물은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요. 요런 화초들도 큰 화분보다는 약간 작다 싶은 화분에 키우는 것이 좀 번거로워도 조금 더 안전하지 않나. 그 습한 여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. 오늘 요 이제 삭소름들 자란 아이들 이렇게 중심부가 없어지고 이렇게 옆에 우뚝 커진 아이, 이 아이를 이용해서 외목대로 한번 키워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이 아이 키가 얼마냐 하면 지금 22cm 정도 나옵니다. 22cm 정도. 요 옆에 아이도, 옆에 아이는 그 20cm 조금 안 될 정도로 잘 자라줘서 이 참에 잘라서 외목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해서 데리고 나왔어요. 저는 거의 뭐 가위를 사용해요. 거의 그냥 살짝이 뭐 이런 소독제예요. 에탄올 그냥 솜에다가 살짝이 찍어서 거의 제가 이 가위를 그냥 쓰거든요. 한번 자주 쓰는 가위라 한번 닦아주고 지나갈게요. 그래도 날씨가 요즘 굉장히 좋아서 웬만하면 다 그냥 꽂아놔도 회복되고 뿌리 잘 내리는 그런 시기랍니다. 그래도 예의상 한번 소독은 해줘야 되겠죠. 그리고 이 작은 아이 먼저 잘라볼까요? 이 작은 아이는 진짜 작은 포트에서 잘 자라줬어요. 옆에서 이렇게 뿌리가 제가 옆에서 가지가 나와서 제가 이게 흙을 많이 덮어줬어요. 이 흙 덮어준 아이는 여기서 밑에서 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은 흙을 덮어주면 특별히 삽목 없이 기다리다 보면 뿌리가 나오거든요. 얘만 따로 뿌리짓기 형식으로 해서 키워주면 아주 쉽고 빠르게 잘 자라겠죠. 우선 흙이 없는 부분부터 제가 좀 잘라볼게요. 요대로 요 뿌리는 그대로 주고요. 요 아이들만 잘라서 따로 심어 주겠습니다. 옆에 얼마 전에 무르맞을 때 잘라서 옆에 그냥 꽂아 놓은 아이도 지금 거의 자리를 다 잡았네요. 옆에 겨가지가 지금 많이 자랐는데요. 이런 가지들 잘라 줄게요. 너무 바짝 자르면 또 아이가 목대에 또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바짝 자르지 마시고 살짝이 간격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간격을, 그죠? 바짝 안 잘랐죠. 이렇게 얘들이 이제 이게 상처가 아물면서 요 길이가 더 짧아지겠죠, 그죠? 이 정도에서 큰, 요 밑에 큰 잎을 잘라주면 여기 작은 순들이 더 빨리 자라겠죠? 이렇게 밑에 요 아이들도 잘라줄게요. 아깝다 생각하면 또 못 자르지만 위에 잎을, 얼굴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또
조금 아래쪽은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. 키는 조금 더 키워 보고 싶어요. 너무 또 외모대라고 키가 작으면 그러니까 키는 조금 더 자라게 한 다음에 여기 성장점을 잘라주면 떼주면 옆으로 가지가 늘어나면서 더 풍성해지겠죠.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애들이 여기 보통 이 상태에서 분갈이를 하지 않고요. 이제 흙을 보충해 주겠나, 여기 알비료나 물비료를 희석해서 영양 보충을 해 주겠습니다. 그리고 요 아이도, 요 아이도 이제 잘라서 형태를 잡아 주겠습니다. 여기까지만 잘라서 삽수 나온 아이들은 그 삽수 그냥 잘라서 한꺼번에 심어 가지고 풍성하게 화분 하나 만들고요. 아이가 뿌리가 어떻게 됐을까요? 한번 칼을 살짝 한번 넣어 볼까요? 뿌리가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 모르겠어요. 어머, 이거 봐요. 옆에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있죠. 여기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. 풀어볼까요? 이렇게 하면 금방 뿌리 내리고 자리 잡겠죠. 요즘 같은 초가을의 날씨에는 몸살 없이 바로 자랄 수 있어요. 그러면 이렇게 또 하나의 삭스러움의 외목대가 탄생하겠죠. 동생네 정원에도 지금 외목대를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근데 오늘은 제가 집에서 혼자서 조용히 저만의 시간, 정말 오랜만에 저만의 시간을 가지고 꽃들과 놀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조금 큰 화분에 옮겨줘야 되겠죠. 그래도 이파리 색감으로 봐서 햇빛에 비쳐서 지금 살짝이 연두색으로 보이는데요. 제 육안으로는 아직 색감이 그렇게 연두 빛깔은 아니고 짙은 녹색에 가까워요. 그래서 여기 잎들을 보면 얘가 영양이 좀 필요하겠구나 싶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. 그때는 좀 사이즈업 해서 더 큰 분에 심어줘서 자랄 수 있도록 그때 해주겠습니다. 지금은 이렇게 두 아이를 외목대로 정리해 봤습니다. 여러분도 화초 키우다 보면 아 나도 좀 특별하게 키워보고 싶다 싶은 때가 있을 때에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보라색, 저는 보라색만 키우고 있어요. 아직 흰꽃은 아예 구입하지도 않았고요. 이 아이는 제가 나눔받아서 키우고 늘리고 나눔하고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흰색을 구입하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다음에는 흰색도 한번 키워봤으면 싶은 마음도 있어요. 이렇게 보라색 종 같은 예쁜 꽃들이 주렁주렁 매달릴 때 여러분들께 다시 보여드릴게요.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